Good morning, Bitcoi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12월의 첫 주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12월 8일 토요일이고요. 저는 블록미디어의 장은비입니다. 급작스레 추워진 한파에 움츠리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이번 주 내내 암호화폐 시장에도 찬바람이 불어서 투자자들의 마음도 심란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주말의 시작인 오늘 상황이 조금 나아졌을까요? 코인 360페이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하락세 흐름을 끊지 못했습니다.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으로 한때 3,400달러 밑까지 떨어졌던 비트코인은 현재 7%대 하락세를 보이며 3,400달러 선을 겨우 회복하고 약간의 하락폭을 좁힌 상태입니다. 또 리플과 이더리움도 빨간 등이 켜 있는데요. 각각 7%와 4%의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어제 오전 비트코인 SV에게 시가총액을 추월당한 비트코인 캐시는 약 7%대의 하락폭을 키워가고 있고요. 뒤이어 비트코인 SV도 하락세를 꺾지 못하고 약보합의 하락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시가총액 하위 종목들도 대부분 하락세를 띄고 있는 가운데 아주 간간이 초록불을 켜고 있어서 암호화폐 시장에 불어닥친 겨울 한파를 막아내진 못했습니다. 다음은 코인 마켓캡 홈페이지입니다. 자, 상단에 보시면 암호화폐 시장의 시가총액은 1,108억 달러로 비트코인의 시장 내 비중은 54.7%로 집계됐는데요. 한때 1,100달러 선이 붕괴됐던 암호화폐 시장의 몸집은 약간의 회복세를 띄었고 비트코인의 시장 내 비중도 약간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아래로 내려가셔서 순위 살펴보시면요. 1위인 비트코인부터 리플과 이더리움, 스텔라까지 이렇게 4위권이 모두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7거래일 그래프를 보시면 3,400달러 선 밑으로 떨어졌던 비트코인의 그래프가 바닥을 찍고 약간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2, 3, 4위 코인 모두 비슷한 그래프 양상을 보이며 주후반 하락의 정점을 찍고 이렇게 다시 튀어오르고 있지만 하락세를 꺾지는 못했습니다. 바로 아래 5위에는 테더가 랭크되어 있는데요. 테더만이 톱10 코인들 중에 홀로 강보합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20위권까지 상승 종목들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두 자릿수의 낙폭을 기록한 이오스가 눈에 띄는데요. 지난달 말까지 3,000원대를 유지하던 이오스가 1.73달러로 결국 2,000원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조정된 거래량 기준의 거래소 순위는 어떨까요? 거래량은 다행히도 초록불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1위인 바이낸스가 35.93%의 상승률을 보이며 거래량 늘려가고 있고요. 그 뒤를 따라 2위인 OKX, 3위 디지파이넥스도 40% 전후의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3위에 오랜 기간 머물렀던 호흡이는 5위에 랭크되어 있는데 19.65%의 거래량을 늘렸습니다. 4위인 비트파이넥스가 50%의 무서운 속도로 거래량을 늘리면서 후비가 4위로 밀려난 모양새인데요. 우리나라의 업비트는 10위권으로 재진입하지 못하고 1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양상 모두 안정적으로 거래량의 상승 전환을 그린 가운데 20위권 내에서는 빅박스, 비트제트, 코인스뱅크, 도비트레이드가 하락세 거래량을 기록하며 거래량을 줄였습니다. 빗썸에서의 순위 살펴보겠습니다. 빗썸에서도 역시 하락세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선 비트코인은 약 30만원가량 떨어진 384만원 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리플과 이더리움, 스텔라 루멘 등도 하락세를 보이면서 각각 2, 3, 4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 밑으로 비트코인 캐시와 비트코인 SV가 있는데요. 비트코인 캐시의 시가총액을 따라잡은 비트코인 SV가 약간의 하락세에 다시 비트코인 캐시보단 시가총액의 몸집을 줄였지만 실시간 시세도 약 6천원가량 차이 나면서 확실히 비트코인 캐시와 나란히 선 모양새입니다. 이후로도 이오스, 트론, 에이다 등 주요 알트코인들이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업비트의 가격으로 넘어가 보시죠.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2.9% 내린 385만원의 가격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450만 원 선을 상회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 일주일 새 약 70만 원가량 가격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뒤로 비트코인 SV와 비트코인 캐시 역시 나란히 약보합을 기록하고 있고요. 리플과 이오스도 한 자릿수대의 하락폭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이더리움과 트론이 강보합의 상승세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이슈들이 시장에 작용했을지 오늘 시장의 주요 이슈들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여러 가지 뉴스들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뉴스 BTC 기사부터 확인해 보시죠. 비트코인에 관한 기사입니다. 타이틀을 보시면 이렇게 비트코인은 0달러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죽음의 소용돌이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나와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4,000달러 선을 붕괴하며 계속 하락세를 보이자 데드 스파이럴, 즉 죽음의 소용돌이에 빠진 것이라는 업계의 몇몇 비관론이 있었는데요. 기사에선 비트코인의 어려운 현 상황을 통해 인센티브의 이익을 얻으려는 채굴자들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0달러로 떨어진 것은 불가능하다며 반박했습니다. 또 벤처 캐피털 회사인 모건크리크 디지털의 공동 설립자 안토니 팜플리어누는 이에 대해서 비트코인은 그간 시장의 주요 쇠퇴를 견디며 짊어왔기 때문에 시장에 생존하도록 설계되어 왔다면서 최근 CNBC와의 인터뷰에서도 비트코인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거래수단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네, 모건 크리크에 관한 인터뷰가 나온 김에 모건 크리크에 관한 다른 기사 이어서 살펴보시죠. 코인 데스크에 따르면 모건 크리크가 자신들의 암호화폐 자산이 향후 10년 동안 S&P 500 수익률을 능가할 것이라며 100만 달러 내기를 걸었다고 합니다. 모건 크리크 디지털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이오스, 라이트코인 등이 포함된 지수 펀드가 향후 10년 동안 S&P 500을 능가할 것이라고 장담하며 향후 10년 동안의 암호화폐 실적에 대한 자신감을 뽐냈습니다. 네, 100만 달러, 우리 돈 약 11억 원이 걸린 이 내기는 내년 1월 1일에 시작해 2029년에 끝난다고 하니까요. 재미있게 지켜봐셔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론 이번 주 가장 중요한 뉴스죠. 비트코인의 하락 원인으로 꼽히기도 했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소식입니다. SEC는 지난 6일 비트코인 자산운용사인 바네크와 가상화폐 스타트업 솔리드엑스가 공동으로 신청한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 ETF의 승인에 대해 내년 2월 말로 미룬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연기는 어느 정도 예견되어 왔던 바이기도 한데요. 바네크는 세 번째로 비트코인 ETF 승인을 신청했지만 SEC는 끝내 내년 2월 27일까지 승인 결정을 연기했습니다. 만약 승인이 거절된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기사에 따르면 바네크와 솔리드엑스는 SEC의 승인 거절에 대해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선례로 윙클보스가 지난 2013년 3월 ETF 승인이 기각됐을 때 다시금 승인 재신청을 신청했던 점을 기사는 예로 들고 있습니다. 한편 SEC는 지금까지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를 해왔는데요. 지난 8월에는 9개의 비트코인 ETF 승인을 거부한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트코인에 관한 소식입니다. 코인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트론의 최고 경영자인 저스틴 선이 이더리움 및 이오스의 개발자에 대한 구출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저스틴 선은 지난 6일 이더리움과 이오스 개발자를 플랫폼 붕괴로부터 구출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저스틴 선은 개발자들이 분산형 애플리케이션을 트론 재단 네트워크로 이동한다는 전제를 내세웠습니다. 이오스 네트워크 블록 프로듀스 중 한 명인 이오스 뉴욕 트위터 계정은 이에 대해 갤럭시를 비롯한 SVK 크립토 등 세계 각지에 있는 이오스와 이오시오 프로젝트에 대한 벤처 캐피털 펀드가 수십억 달러임을 감안할 때 이오스는 문제가 없다며 반박하며 응수했습니다. 네, 이제 선물 시장 살펴보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CBOE의 12월 선물 시장의 경우 8.43% 내린 3,285달러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일주일 전과 비교했을 땐 600달러 하락한 수치입니다. 또 CME의 12월 시장도 비슷한 하락폭을 보이며 3,300달러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지난주와 비교했을 때 650달러 정도의 하락폭을 보이며 거래되고 있습니다. 2018년의 한 해도 어느덧 저물어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굿모닝 비트코인을 들으며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하락세로 마감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이지만 2019년 새해가 다가오면서 시장 상황도 밝은 등이 켜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